오늘 시장에서 잘 달릴 수 있을 만한 좋은 종목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선발 종목입니다. 자, 오늘은 SK증권 이천지점 서용원 차장과 함께 종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어떤 종목 좀 보고 계세요? 네, 오늘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 하나오션 보고 있습니다. 조선주 하나오션을 선택을 해주셨는데, 자, 조선주 일단은 뭐 지난주 조정 이후에 빠르게 회복을 했습니다. 하반기 연말까지 좋은 흐름 이어갈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에서 사실 좀 좋은 업종을 택한다라는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장세라고 볼 수 있을 텐데, 말씀하셨듯이 뭐 조선 섹터에 대한 반등이 상당히 좋은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산과 조선주 섹터에 대한 부분들이 함께 좀 맞물려 있는 부분들을 볼 수 있을 텐데요. 뭐 LNG 운반선이라든가 컨테이너선, LPG선이라든가 또는 방산 쪽에서는 잠수함이나 구축함, 군함, 경비함 등의 투수선도 건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일본 엠모엘과 윈드 챌린저를 공동 설계를 진행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풍력 관련된 모멘텀을 함께 좀 받고 좀 모멘텀 좀 볼 수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조금 지연되는 부분들이 좀 수주가 좀 지연되는 부분들은 있습니다만, 최근 LNG 수주가 계속해서 좀 이루어지면서 사실 상반기에 대한 실적이 좀 회복되지 못했으나 하반기부터는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좀 놓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간 기준에서도 흑자 전환에 성공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좀 놓여 있는 상황이고요. 다른 조선주에 비해서 좀 덜 오른 모습들이 있습니다만, 최근 좀 기관성 수급들이 상당히 좀 강하고 박스권에서 빠른 회복성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뭐 추가적인 상승을 이제는 좀 노려볼 수 있는 자리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좋습니다. 하나오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른 조선주만큼 지금 상승 탄력이 안 나오고 있어요. 이게 오히려 기회라고 볼 수 있을까요? 가격 전략 어떻게 잡을까요? 네, 우선 지금 현재 가격도 나쁘지 않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현재 가격서부터 좀 조정자를 이용하셔서 좀 공략을 해나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정 폭과는 35,000원, 박스권 상단을 좀 잡아드리겠습니다만, 중장기적으로는 추가 상승도 좀 노려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손절가는 27,000원 단 좀 잡고 좀 대응을 해나가 보신다라면 충분히 뭐 다른 조선주를 좀 따라가는 움직임들을 하반기에는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오션 함께 조선주 동반 상승에 참여할 수 있을지 저희도 잘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정도의 가격에 한번 매수 타이밍 잡아보자는 의견 잘 참고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종목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차장님,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